감시해요, 감시. 정신 보내버렸네. 목소리도 풀렸어요. 목소리 감시.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되겠거든. 근데 감시인가 봐, 그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리벤지 하러 손상하고 하려고 통영으로 또 왔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입질이 이상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싸 가오리다. 아싸 가오리. 대박. 야 진짜 여러분 진짜 가오리 났던 줄 진짜 몰랐다. 이거 싫어라 싫어. 혼자 낚시할 건데. 전액이요? 네. 보리 들어가는 거 반 개만 빼주시겠어요? 아, 예, 반 통가리. 네. 그러면 여기 보리 하나 더 섞어주세요. 더 하나 더 추가할까요? 네. 그거 캔, 옥수수 캔을 한번 들고 가볼까요? 거기 가시면 좋죠, 전액이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영에 도착하고 지금 낚시마트 와가지고 감성동 카고 낚시할 거 지금 밑밥 사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바로 가려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풍화 대박 레저라는 곳을 제가 연락해서 제가 직접 섭외해서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말고도 이 선내기를 오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나가요. 지금 총 몇 대가 있는 거예요? 12대. 12대요? 그러면은 이 12대 저는 이제 혼자 한 대를 쓰는 거고 최대 몇 명까지?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 만약에 진짜 너무 급하다 이러면 바다에 공중 화장실. 바다에 공중 화장실 있어요? 오 근데 돌머시면은 거기가 돌머시면은 네. 가게를 뽑게 할 텐데. 더 멀면 일로 와서 화장실 갔다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 선정을 어떻게 해요? 포인트는 제가 아침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들어가요. 하고? 알겠습니다. 처음 해가지고 궁금증이 많아서 너무 많이. 지금 제가 폭풍 질문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지금 이렇게 여기 4명까지 탈 수 있구나. 우와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여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갈 예정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신난다. 미끄럽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나 왜 시동이 꺼졌지? 나 시동이 꺼졌어요. 나 혼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시동이 꺼졌어요. 지금 다 출발하고 있는데 난 하루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진짜 나무가 아니지. 지금 다 출발하고 있잖아 저쪽으로. 됐다. 많죠? 여기 이게 저같이 다 손해기를 타러 오신 분들 배인데 저기 제일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배가 선장님 배인가? 나 다른 데 쫓아가고 있었어요. 이쪽이다 이쪽. 선장님이 이쪽이라고. 여기 라인 보시죠. 여기 이 라인. 여기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 같은 레저 배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각자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요.
바람이 여러분 생각보다 좀 그래요. 나 조금 안 불 줄 알았는데 원래 좀 추워도 바람만 안 불어도 괜찮거든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맛있게 꼈다. 내가 감성돔이면 이거 먹는다. 이거 먹어 이거. 아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요. 통영 감성도 크고 낚시 긍정. 밑밥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12시부터 잡힌다고 하지만 열심히 집어를 하도록 할게요. 완전 칼바람이에요. 낚시는 바람 불 때는 진짜 아니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예전에 무한홀통에서 감성돔 잡을 때 그때도 노을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칠 때였거든요. 그때 또 제가 좀 많이 잡았잖아요. 오늘도 약간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너무 낭만적이야. 자, 오늘의 라면은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입니다. 원래 선행이가 아니라 원래 우리 선장 타면은 점심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배가 고프다고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이잖아. 공동체 생활. 10시부터 선장님 밥 좀 주세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액의 장점은 내가 배고플 때 언제든지 라면을 끼니 먹을 수 있다. 근데 낚시인들이 의외로 비닐봉지 딱 챙겨가가지고 주변 쓰레기 정리까지도 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떡하냐. 화이팅!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 낚시에 경력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이곳 저곳을 다니면 많은 고수 조사님들을 뵈면서 고수 조사님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기는 매일 잡히는 것이 아니오. 고기는 안 잡히는 날이 더 많지요. 그리고 고기는 정말 맛있지요. 아니 근데 바람이 진짜 좀 엄청 어요. 역시요 여러분. 여기 사장님 바람을 잘 맞추시는데. 10시 22분.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분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떡밥을 다 비우고 가겠다는 느낌으로 지금부터. 송도미 오늘 너 만나러 온 줄 알겠지만 나 그냥 다른 애들도 상관없어. 어? 너 아니어도 돼. 하지만 네가 왔으면 좋겠다. 힘내라. 화이팅. 끝에 물었다. 끝에. 우리의 희망이다. 희망.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이야 큰 거였다. 큰 거. 이야 오짜 아니에요? 오짜? 이야 딱 이 타이밍에 나온다 그랬는데 딱 지금 15만이 살 길이야.
얘 콘으로 했을 때 콘으로 바늘을 숨겨줘야 되죠. 바늘이 끝에가 안 숨겨져도 상관없이 그냥 세 개만 키우면 돼요. 왔다 입줄 왔다 갔나? 아 입줄 왔었는데 됐다! 아, 왔다! 왔어 큰놈이다 왔다 이야 큰놈이다 큰놈 이야 우와 큰놈이다 큰놈 공간은 힘봐 나 이런 힘 처음 느껴봐요 우와 이거 감성돔이야 내가 감성돔을 잡다니 힘봐 오짜다 제발 터지지 말아라 제발 감성돔이야 와 힘봐 진짜 힘세요 여러분 지금 43cm까지 발닿는다 43cm까지 내가 잡아봤잖아 나 이런 힘 처음 느껴봐요 이야 오 대박 오 힘봐 천천히 모습 보일 때까지 천천히 침착해 오 다리가 후들거려 오 보인다 감성돔이야 뭐야 우와 감성돔이다 오짜다 걷어내려면 진짜 절대 흥분은 금물입니다 금물 절대적으로 입질이 왔을 때부터 그 침착감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프로조사죠 우와 힘봐 진짜 힘세요 나 이런 힘 처음 느껴봐요 이야 오 힘봐 여기까지 고기는요 솔직히 운칠 기삼입니다 운이 7 기술이 3 여기까지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다 아 진짜요? 아 저분 또 물었어 저분 진짜 어벅 터졌어 진짜 커요 진짜 크기는 진짜 오지게 커요 오지게 아 코 크기는 진짜 크죠 진짜 어 내가 너한텐 한번 잡힐 줄 알았다 네 소문은 내가 들었다 아 그래도 피해 다녔는데 거의 49 맞아요 49
보여요? 보여요? 얘는 여러분 저의 바램을 담아서 이름이 오짜지에 오짜만 아니에요. 강원도로 바로 가. 가자. 진짜 대박이다. 혼자서 지금 다섯 마리 잡으셨어요. 못 잡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박. 근데 이게 금방 쟀을 때랑 나중에 재니까 좀 줄더라고요. 어? 1cm 그죠? 선장님 2월 3월은 감성돔? 4월달까지 감성돔. 4월달까지 감성돔 아니에요. 아까 49였다고. 1cm 줄어서 그렇죠? 그죠? 49 맞네. 49 맞네. 근데 4자 맞아요. 근데 얘 이름이 5자예요. 이름이. 이야. 이야.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진짜, 예, 저 통영에 살아서 좀 사투리 써도 이해해주세요. 정말 제가 돈 먹던 힘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용왕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용왕님이 우리 저 사장님 나무튜브 유튜브 보세요. 네. 유튜브 나무튜브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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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무튜브 한번 봐주세요. 네,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도 봐주세요. 우리 저 오늘의 정원님도요. 직접 제가 잡은 놈입니다. 뭐야, 또 기술도 좋다. 이거 회 뜨는 거, 회 뜨는 거 제가 좀 찍어도 됩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딸리 안 갔나? 네? 아, 딸려가다뇨. 제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술이 있어요. 네. 아, 장난 아니네요. 달아본다. 무게를 달아보자.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 2kg 안 되네요. 그죠? 1.8kg? 살았으면 2kg 되거든. 살았으면 2kg 되는데. 요새 이 제일 맛있는 고기다. 아, 요새 제일 맛있는 고기예요? 네. 오. 지금 이 제철이거든. 지금 제철이죠. 싱싱 대박 진짜 감생이. 이 통통이 살찐다. 통통해요 진짜.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게 제철이야 맛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맛있게 딱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오. 고기 계속. 오, 결도 너무 반듯해요? 응. 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갈게요.